네, 낚시 도구로 하는 것이 낚시의 시작이다. 피싱기 아이템 이 대표입니다. 오늘의 피싱기어는 예전에 했던 어텐드 3 1.25호의 500이라는 모델을 했었죠. 그 어텐드 3 1-500이 준비가 되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과 특장점은 이전 편 있죠. 1.25호의 500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편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라인업과 1-500의 재원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로대, 06대, 15대가 이제 라인업이 추가가 되면서 풀 세팅이 됐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1.25호부터는 뱅해돔, 1호부터 제로대는 암성돔용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그 확인해 보고자 하는 1-500은 감성돔대 중에서는 가장 센 거죠. 개인적으로 이 전체 라인업 중에서 딱 한 대만 사야 된다. 저는 1-500 뭐 이렇게 이제 좀 짧은 대가 필요하니까 530 낚싯대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생각할 때 06의 53이 어떨까. 지금 모멘트 값 또 그렇고 무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연안에서 낚시할 때 올라운드로 쓸 수 있는 국내에서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데 약하지 않은 낚싯대, 우리가 원하는 낚싯대잖아요. 230g에 모멘트 19.6, 230g이면 튼튼할 거라는 거죠. 저 결코 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06-53도 굉장히 괜찮고 500 같은 경우에는 1-500, 그리고 혹시 대물대가 하나 필요하다면 1.7-500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가마가츠의 어텐드 3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자중입니다. 그리고 모멘트죠. 자중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 1-500 같은 경우에도 238g 나가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거의 2호대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2호대의 파워를 보일 것이다. 그렇죠? 238g의 카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멘트 값이 형편이 없어진다는 거죠. 무겁게 느껴질 건데 그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잡아서 무겁지 않게 지금 현재 만든 거예요. 238g의 모멘트가 20이라는 해볼만 하죠. 20 정도 되면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이 238g이라는 무게죠. 1.2의 500도 247g이라는 이 무게가 초기 한두 시간 낚시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너댓 시간 낚시를 했을 때는 역시 이 자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이 피로감이 쌓인다라는. 자, 그런데 1-50 같은 경우에는 238g이란 말이죠. 이 10g 가까이 줄은 게 과연 필드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루 종일 들고 낚시를 해도 괜찮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건 필드 테스트 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재원상으로 봤을 때는 표준 자중, 전체적인 자중이 무거워서 파워와 토크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트 값이 적어서 무겁게는 안 느껴지는 낚싯대, 그 낚싯대가 어텐드 3가 지향하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호대 기준과 한번 비교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기준 1-50 로드 무게입니다. 180g이 기준이고 메이크의 재원이 238g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실측을 했더니 딱 238g이 나왔습니다. 와우. 로드 길입니다. 자, 재원이 메이크 재원이 5m, 실측을 했더니 5.001m가 나왔어요. 1mm가 더 길은 겁니다. 1mm. 자, 그 값으로 무게 중심을 확인했더니 83.2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압도적인 겁니다. 80 초반까지 간다는 거. 대단한 거죠. 이 값으로 모멘트 값을 확인해 봤더니 19.80이 나왔어요. 메이크 재원보다 0.20 정도 적었습니다. 가볍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재원값으로 보여집니다. 자, 릴을 장착해서 중심을 확인했더니 60밖에 안 놉니다. 그 값으로 릴 모멘트를 확인했더니 28.45, 릴 시트 그립 40cm 기준인데 확인했더니 39cm가 나왔습니다. 스파인 확인했더니 없습니다. 자, 완벽에 가까운 재원입니다. 뭐 빼고? 무게 빼고. 로드의 무게차는 무려 뭐 50g도 넘게 나죠. 어마어마한 그 무게를 자랑하고 있는 낚싯대. 그러나 모멘트 값은 19.80밖에 안 나오는 정말 희한한 낚싯대.
개인적으로 무한 토크를 보여줄 수 있는 임무개인데 필드 편에서 배를 한번 부셔보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이 느껴지는 그런 재원 값입니다. 자, 이어서 힘세와 강도 테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선조자는 아닌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동조자도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하게 휘는 800g 달았을 때도 적당하게 휘고 들어갑니다. 1200g을 딱 따니까 많이 휘죠? 그런데 동조자가 되려면 4번대가 좀 더 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대략 딱 봤을 때 본조자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 힘세입니다. 메이크에서 보여주고 있는 힘세 포지셔닝 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마가치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텐드 3의 제로대하고 06대하고 1호대 세 가지 모델에 대한 포지셔닝 맵입니다. 1호대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본조자 있죠. 거의 본조자의 힘세에 있는데 조금 유연한 쪽으로 살짝 내려와 있어요. 끈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중간쯤에 있는 그런 포지셔닝 맵을 메이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모습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사해 보인다.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는 많이 쉬네요. 보니까 제가 많이 쉬어서 힘이 지금 현재 많이 없는 거 아니야? 힘이 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느낌은 그렇진 않아요. 아직 힘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데이터들을 모으고 정리를 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텐드 3 1-500 규격점수 2.10 정확도 5점 무게감 5점 디자인 4.31 가성비 4.33이 나왔습니다. 자,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점수입니다. 피겨 기준 무게 180g인데 실측을 했더니 무게가 238g 나왔죠. 180g 기준 대비했을 때 58g이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58g에 0.05를 곱하니까 2.90이 나왔어요. 5점 만점에 2.90을 빼서 2.10이 나왔습니다. 자, 릴리시트 그립 같이 본다고 했죠. 릴리시트 그립은 40cm 기준인데 실측을 했더니 39cm로 감점이 없어서 무게 차에 대한 감점 2.90만 빼서 5점 만점에 2.10이 나왔습니다. 다음 정확도입니다. 실측 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메이크에서 무게를 238g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측을 했더니 238g이 나왔습니다. 아, 대단하죠. 길입니다. 메이크 5m라고 표기했는데 실측을 했더니 5.001m가 나왔습니다. 1mm. 그것도 더 길었죠. 감점이 없습니다. 둘 다 감점이 없는 걸로 해서 5점 만점에 정확도는 만점이 나왔습니다. 다음 무게감입니다. 무게감 피겨 기준 1-500-21kgcm이 기준인데 메이크가 제시한 재원이 20kgcm으로 이미 안에 들어왔고 실측을 했더니 19.80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점이 없습니다. 무게감도 제 기준, 피겨 기준보다 적기 때문에 감점이 없어서 5점 만점에 만점입니다. 다음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만듦새와 디자인, 뭐 토커버, 손잡이대의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5점 만점에 4.31점 정도 줄 수 있다. 그 다음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도 실제 124,000엔 이 부분이 이제 점수가 3점이었습니다. 그 외에 메이크나 가이드, 토커버, 릴시트 뭐 여러 가지에서 그 점수가 괜찮아서 5점 만점에 4.33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텐드 3 1-500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구입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사용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고 또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8g이라는 이 무게와 모멘트 20이라는 이 재원값이 필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모델입니다. 자, 들고 나가서 필드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대표였습니다.